리뷰하기 좋은 맑은 날씨네요. 박스 전면에는 금박으로 필기체와 입체적으로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80%, 80배열을 의미하는 것 같고 20만원이라고는 믿기 힘든 박스 퀄리티였습니다. 중간중간 에버웍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또 금박으로 된 키보드 그림이 보이네요. 이 색상과 옵션 구성을 기재해놨는데 키보드의 마감 처리 방식도 상세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포장 박스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까 웬 종이 한 장과 키보드 같은 가방이 보입니다. 종이에는 키보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방은 면소재이고 약간 포슬포슬한 질감이 느껴졌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위쪽에 달려있는 주머니 안에 액세서리와 설명서가 들어있었는데요. 액세서리 박스 안에는 키캡 및 스위치 플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와이어 부분은 늘려줘야 되고 뒷부분으로는 스위치를 뽑을 수 있습니다. USB-C 타입 케이블이고요. 여분의 가스켓과 여분의 범폰들 그리고 2.4GHz의 무선 동글이 들어있었고 여분의 스위치도 3알 들어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조금 있다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가 들어있었는데 제가 받은 프로토타입에는 중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이후 한국어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키보드 개봉입니다. 비닐로 한 겹 포장되어 있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톱 포트 부분에 있는 라인 테일하고 부드럽게 파여있는 옆모습, 오른쪽 방향키 위에 있는 배치가 이 키보드의 메인 디자인 포인트입니다. 그 배치의 형태를 합판에서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 뭔가 디자인적 통일감이 느껴졌습니다. 질감 차이를 위해 마감도 다르게 했다고 하네요. 이 에보 로고가 그려진 배치도 마음에 들고요. 또 요즘 쉬운 분해를 위한 볼 캐치 구조가 에보 80에서도 적용되었고 또 상판에 무선 동글을 보관 가능하게끔 이런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게 다가왔습니다. 하판을 보려고 내부 부품을 드러내니까 뭔가가 솟아나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마운팅 방식인 리프 스프링이었습니다. 눌러보니 꽤 단단한 느낌이었고 그것이 타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타건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자석 부분은 기판과 붙어서 입력이 가능하게 합니다. 선으로 된 것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나머지 부품들을 보기 위해 키캡과 스위치를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분해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단 맨 위에 있는 보강판부터 시작을 해서 기보강 흡음재 그리고 스위치 흡음재와 밑에 깔려있는 PET 필름 기판과 그리고 하부 흡음재 두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기판은 부드러운 타건감 제공을 위해 플렉스컷이 되어 있었고 무보강 스테빌용 홀은 없어서 보강용 스테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스위치에 LED가 달려있고 유무선 모드를 위한 스위치도 달려있습니다. 보강판에는 보강판 전용 스테빌라이더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보강판에서 튀어나온 이 부분은 리프 스프링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으로 보다 안정감을 위해 이런 가스켓을 끼워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보80을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매하시게 될 텐데요. 검은색 보강판이 F84, 하얀색 보강판이 PP이고 각각 파란 스위치는 에저축, 노란 스위치는 오트축입니다. 에저축은 HMX에서 제조한 스위치로 소리가 높고 따각따각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반면 키기에서 생산된 오트축은 좀 더 부드럽고 낮은 소리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키보드에서 직접 타건을 쳐봐야 알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한 타건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시죠.
일단 두 가지 옵션을 모두 타건해 봤을 때 제 취향에 맞는 쪽은 PP 보강판의 오트축 조합이었습니다. 흡음재가 들어간 키보드다 보니 소리도 좀 더 로우하면서 오각도각한 것이 비교적 요란한 느낌이 애저축보다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싸 무접점을 타건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 기존의 콤탑 키보드와는 다른 것 같아서 신선했습니다. 취향에 따라 자신이 자극적인 키보드 소리와 촉감을 좋아하신다면 애저축 조합을, 조금은 얌전하고 오글거리는 소리를 좋아하신다면 오트축 조합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보 80 키보드를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리프 스프링이 기보강판에 닿지 않는다는 기존의 이슈가 있었으나 스웨그 키에서 정발하는 버전에서는 개선되어 나온다 했으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선 전 타건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엔트리 키보드라는 이름이 맞지 않게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 홈덕은 먹먹해라는 분들을 위한 단단한 리프 스프링 마운트와 도각도각한 소리와 키감을 선사하는 스위치들, 볼캐치 방식, 무선 기능 및 마그네틱 기판급 편의성까지 20만원 이하의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이라면 망설임 없이 달려도 될 것 같습니다. 키보드 취미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